극락이나 이 천국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들어봐. 지금부터 그러면 용화세계는 뭐 있냐? 용화세계가 뭐냐 이거지. 용화세계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놓고 좋은 데다가 따지 뭐 휴양지처럼 만들어놓고 가 사는 용화세계 아니에요. 알았어요? 네. 용화세계 어디가 뭐 좋게 어디다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사는 줄 알아? 극락은 스님들 말을 들어보소. 어디다 좋게 만들어놓고 에? 네. 거기 가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. 이게 그걸 말하는 사람이나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이거 참 에? 아 어디다 만들어놔 누가 생각해봐요. 용화세계는 따로 만드는 데가 없어요. 용화 세계가 뭐냐? 알아야 할 거 아니야? 네. 용화 세계는 인간이 어디서 살아? 사바 세계 지구에서 살지? 네. 이 지구의 사바 세계가 용화 세계야. 네. 알았어요? 네. 그러면, 오늘 잘 들어요. 그러면, 용화 세계가 어디냐?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? 수계를 받은 사람은 미륵부처의 광명의 빛으로 자기 영체의 수계를 받아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눈에는 광명의 빛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계를 받은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. 네. 알았어요? 네. 그걸 용화세계라고 그래요. 네. 아주 아름다운, 아, 여러분 가보소. 우리나라만 보지. 외국에 나가면은 경치적 아름다운 데가 얼마나 많아. 네. 그렇지? 네. 내가 죽어버리면 안 보이는 거라니까. 그런데 광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눈이 열려버려요. 그래서 온 천지에 지구에 아름다운 데는 내가 다 가서 살 수가 있어요. 다 다닐 수가 있고. 어? 그걸 용화세계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극락세계나 천국이나 이런 데는 100%야 없는 거라니까. 가짜 쓸데없는 아주 엄청 거예요. 다 거짓말이야. 그러니까 기존 불교를 내가 100% 다 뒤집어 놔버렸지. 지금껏 못 쓴다니까 그거. 예, 못 씁니다. 아니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. 맞습니다. 이해가 가? 예. 처음 온 사람 저거 들어오면요 반가운 거 안 보여. 알았어요? 용화사 와서 광명의 빛을 받은 자만이 볼 수가 있어. 그것도 근기 낮은 사람은 잘 안 보여. 오래 다니기도. 알아요? 그래서 용화세계도 더 좋은 데를 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자기 근기에 따라서 보는 거지.
그래서 이 영화 세계는 이 사바 세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영화 세계라고 그래요. 그러면 깨우친 미래 부처님이 이 세상을 딱 보면은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려. 못 쓰는 거야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죽어서 다시 새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? 예? 네? 환생. 다시 쓰게, 다시 돌아와서 쓰는 걸 환생이라고 일러주었지. 네. 이제 이해가 가? 네. 그러면 수계를 받아야겠지. 용화 세계 미륵 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. 누구나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피 받을 수 있는 곳. 수계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태세생생 윤회할 수가 있습니다. 미륵 부처님 속 가득한 공을 전하는 사바 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.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아름다운 도량 선물대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. 안양 수리산 용화사는 참회 도량입니다. 와서 참회하면 누구든지 다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유튜브 용화 미륵 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